깜짝이야. 뭐하고 있었어? 일하고 있었지. 아, 너 생일이잖아 이제. 내일. 선물 준비했지. 도장이야? 아, 아 선물을 이걸로 주네 이거? 큰일났네. 생일선물인데 좀 준 것 같네요. 뭐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이 소니 마이크 제가 한번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이 친구는 잠깐 임시 보호하고 있는 어그라는 친구예요. 어그 오랜만에 또. 근데 여기서도 촬영하는 거야? 근데 이게 뭔 컨텐츠인지 알려주고야지. 뭐 오늘 너 나한테 얘기도 안 했어. 하루도 아 근데 오늘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오늘 진짜 아침에 공장 다녀와가지고 나 오늘 6시에 출발했거든? 내가 내일 생일이잖아. 선생님 저 촬영 중이어서 조금만 있다 잠깐 드릴게. 네네. 생일 기념으로 너가 이제 촬영을 하자 했잖아. 생일 같지가 않아. 지금 눈이랑 막 상태가 막 안 좋니? 느낌? 컨텐츠가 이게 무슨 컨텐츠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. 그래서 아무튼 지금 김치를 또 팔고 해서 이제 퇴근해야 돼. 다 퇴근했고 사람들. 7시. 7시. 7분. 7시 7분인데 다들 퇴근했고 나도 퇴근해야지. 7분. 어그야 맛이 없어? 맛 없나 봐. 얘 원래 다른 거 먹거든? 응. 안 먹네? 깜짝 놀랐어. 어그. 안녕. 아 이런 데서 원래 해피한 그 퇴근길 그 느낌을 딱 즐겨야 되는 거 아니야? 항상 내가 이렇게 이런 술집 이런 데 가잖아. 그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걸어가면서. 아 진짜 부럽다. 가을인데. 아, 엄마 아빠가 막 또 생일인데 어떻게 뭐 안 하냐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 생일에 대한. 어? 그러니까. 누구야 이거? 헬로 안녕하세요. 무슨 말인가? 몰라 나도 외로웠어. 아 나 생일이니까 이건 진짜 퍼포먼스 아니고 술집 여기 주류 주점 있잖아 현준아. 나를 위한 좀 선물을 좀 사는 시간 오늘 한번 가져도 돼? 근데 개인적으로 좀 이따 이것도 하나 사갈 거야. 슈퍼드라이 먹고 싶었거든. 와 다 나갔어? 아 나한테 주려는 선물 다 나갔네. 이거 큰일 났네. 헐! 아니 산토니가 무슨 일이야 이거? 아 큰일 났는데? 라가블린 16년 얘가 진짜 미쳤거든? 너무 비싸잖아. 난 오늘 나에게 주는 선물로 좀 싼 걸 살라 했거든. 내가 한번 물어볼게. 혹시 산토리 다 나갔나요? 네. 아, 그 맥주를 나를 위한 선물 맥주. 좀 무겁다 근데. 이게 무겁지 않냐 이거 근데. 어떻게 될 거 알아 이거.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지? 요것만 살게. 맛있을 것 같은데? 탄산이 없는 거겠지? 오 맛있겠다. 오케이 가자. 이거 혹시 담아주실 거 있나요? 저희 봉투 100원인데 추가해드려요. 좀 끊어도 되지 않냐 얘 좀? 많이 찍냐? 퇴근할 때부터 나한테 뭐 질문을 한다고 하면서 뭐 없네? 질문이? 뭐 준비 안 했지? 이런 거 하나 사서 그냥 다 부신 다음에 나중에 건물로 올려야지 현준아. 롯데 보면서 봐봐 저 뷰 봐봐. 롯데 뷰 쫙 회사에서 보면서. 근데 꿈은 또 크게 가져야 된다 했어. 내 루트가 지금 똑같잖아.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하고 일 다 끝나고 다시 저녁에 운동하고 집에 가. 야 어떻게 만나 여자를. 쓰다! 저 봐봐 지금 커플. 아휴 이게 뭐야 생일 전날에. 오 뭐야 저거. 어떤 오 쉣. 자 저거 부럽다 안 부럽다. 뭐 좀 패기가 좀 넘치긴 하거든? 귀여운 바지거든? 헬로키티. 너가 너한테 선물하네? 난 이게 내 생일 셀프 선물이야. 요거는 아예 구제. 리바이스 구제. 우리 옛날에 양털 자켓 입었던 거 기억나는 줄 알아? 리바이스 구제야 이거. 이 두 개가 나한테 주는 선물. 상하이. 오 섹시맨? 여기는 내가 라이브 할 때 엄청 많이 사람들한테 혼자 찍은 장소기도 하고 한데 이거는 지금 신승훈 선배님 노래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직 LP 언박싱도 못한 게 좀 있어 연준아. 내가 여기 다 LP거든? 내 생일이니까 우리 사는 누나 거. 얘가 제일 비싸거든? 왜냐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사랑할 거야를 들어볼 거야. 이건 또 이제 무드가 안 나오거든?
봐봐. 딱 이 느낌이 내가 좋아하거든. 내가 LP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. 이 옛 것들을, 이 지지직거리는 느낌. 와, 처음 듣거든 진짜 이 LP로. 자, 끄고. 제일 중요한 건 이 작품들의 나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. 우리 작가님이 항상 드로잉 스타일인데 내 팬으로서 이렇게 만났고. 진짜? 너를 위한 그림인 거야? 그 작가님이 나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해서 나를 그려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그렸는데, 이게 내가 몸도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이 나래. 내가 이제 요청을 드렸던 건 이제 키스하는 거. 그리고 항상 여자가 뭔가 와인이 있고 이렇게 담배가 항상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또 그려주셨어. 내가 이거는 완전 이 두 개는 원했던 것들이었어. 가볍게 한 잔씩 먹자고. 아, 내가 요즘에 한국 전통주에 빠져가지고. 위스키도 좋은데. 그러니까 막걸리인데 이런 위스키 잔에 먹으면 되게 느낌이 있거든, 혼자 먹어도. 자, 생일 고맙다. 첫 촬영 감사합니다. 와, 맛있다. 와, 사람들은 나한테 연준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. 그러니까 도대체 김동현 그래서 직업이 뭔데? 연예인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감이 있고, 생각보다. 아, 쟤는 엄마 아빠 빨이라는 게 있거든. 나 옛날부터 연준아 이런 거 진짜 싫어했어. 근데 그런 말 많이 들었어? 엄청 들었지. 야, 대학교에서도 나 얼마나 시기 질투 많이 했겠니, 솔직히. 그래서 내가 엄청 혼자 힘으로 스스로 올라가고 싶어 했고, 이러고 될 수 없어가 나왔던 것도 엄마가 구강장애 때문에 30년 동안 방송생활 안 했어. 날 낳고 이후로. 되게 슬픈 얘기지만, 근데 엄마가 나오겠다 했고, 엄마가 나한테 그래서 부탁을 했고, 오케이 해서 나는 그 엄마를 위해서 한번 하겠다였는데 반응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하게 된 거야. 엄마가 계속 부탁을 했었으니까. 근데 뭔가 내가 버프를 받,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어필해서 우리 아들 막 한번 써주세요. 야, 내가 그랬으면 배우 됐어야 되는 거 아니야. 나 영화과 나왔는데. 전공도 연기였잖아 원래 현준아. 연출로 나중에 바꿔서 연출 많이 했지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. 근데 내가 느꼈어. 결국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. 그게 결국 영상이었고, 그게 유튜브 컨텐츠가 딱 맞았어. 이런 말 되게 경솔할 수 있는데 월급쟁이 한계가 있어. 다들 느낄 거야. 근데 내 직원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너한테 얘기했어. 내가 열심히 일어낸 만큼 그들도 가져갈 수 있고,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회사가 되는 게 제일 멋있는 회사 아니야? 큰 예를 들면 DY 컴퍼니라고 내가 나중에 커진 법인이 있어. 이 영상에서는, 영상 쪽에선 현준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봐, 기획해봐, 투자해줄게. 뭐 예를 들면 마켓이야. 마켓 쪽에 우리 박주임이 있어. 나중에 뭐 엄청 커졌어 또. 이거 말고 다른 사업은 어때? 진행시켜봐. 뭐 우리 과장님한테, 뭐 과장님이 이런 CS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큰 뭔가 아예 모든 사업체를 CS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회사 운영은 어때? 해보자. 이렇게 다 될 수 있는, 그들이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고 싶은 게 당연히 모든 사람의 꿈일 거 아니야.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. 초반에는 어떻게 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하겠어.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직원들이 안 바뀌는 선에서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되게 품고 가고 싶은 게 엄청 커. 그 제일 큰 틀의 수장들만큼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는 바램. 이게 내 생일 선물 소원이야. 맛있네. 일단 그러면은 그 인사하고. 네, 아무튼 여러분들 해피한 하루하루 보내시고요. 마지막으로 좀 구호 외치면서 한번 끝내볼까요? 옛날 스타일로. 미스터 김이에요! 이거 엔딩이다. 엔딩이 초라하네.